공주여, 무등상이여, 아 우리들의 영원한 깃발이여, 꿈이여, 십자가여. 근데 저는 슬프게도 제가 64년 동안 아버지라는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게 뼈에 사무치죠. 지금 자리 거라 부산 항구야. 예. 그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이제 갔죠. 예. 청년 무대로 갔죠. 비록 하시는 오월의 강조가 30년 세월을 겪으면서요. 예,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5월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 있잖아요. 예.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가 있어요. 김준태 이사장님 글을 보면 나는 전쟁을 세 번 겪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세 번의 전쟁은 뭐 어떤 전쟁들 얘기하는 거예요? 6.25 한국전쟁과 예. 그 다음에 제가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했고요. 예, 예. 6.25 한국전쟁은 제가 3살 때 겪은 전쟁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쟁은 제가 직접 참전을 했었습니다. 참전 용사시고. 예, 청년부대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5.18. 예, 5.18도 일부 그 눈먼 군인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5.18도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때는 아주 어리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3살 때였는데 저희 가족사를 약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가족사는 예. 마치 한국현대사의 예. 그 압축이나 똑같습니다. 아, 예.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그 징용으로 끌려갔었습니다. 예. 이른바 노무자로. 예. 그래서 오사카 병장까지 끌려가서 예. 강제노동을 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본군으로 끌려갔어요. 소위 징병으로. 예.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 지금으로 말하면 남진아이까지 끌려갔었어요. 예. 이제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해방이 되자 돌아오시고 아버지께서는 태평양 전역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탈출을 했어요. 오. 야간 노조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나셨는데 6.25 한국전쟁 때 고향 산마루에서 이민족의 비극과 함께 총살 당하셨습니다. 왜요? 그때는 우리 민족의 굉장히 이데올로기에 대한 아, 예. 이런 것이 심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김부 선생의 한독당, 해남, 제가 고향이 해남이거든요. 예. 해남군 한독당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예. 그래서 한독당에 계시다가 나중에 그 여운형의 건준 있지 않습니까? 건국준비위원회. 예.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는 그 건준에 들어갔다는 그 경력 때문에 나중에 그 보도연맹 사건으로 연결되면서 고향 산마루에서 마을 사람들 10명과 함께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어머님은 그 충격에 뭐 이기셔가지고 바로 제가 어렸을 때 바로 돌아가셨어요. 가장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또 그러면 어머니도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충격. 네. 그러면 쇼크.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을 다 여의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할머니 밑에서 제가 자랐어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예. 다행히 할머니께서는 예. 88세까지 살으셨어요. 오. 그리고 할아버님도 83세까지 살으셨어요. 예. 장수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이른바 장유유서 나이를 잡수신 분들을 섬기고 윗어른을 섬기고 아랫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습관을 배웠어요. 그런 철학을. 특히 할머니께서는 그 아주 절절한 그 불교 불자였거든요. 예. 해남 대흥사 밑에가 제 고향인데 그래서 할머님이 그 어렸을 때 굉장히 저한테 많이 영향을 주었어요. 벌레 한 마리라도 밟지 말아라.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유턱이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벌레 한 마리라도 밟지 않으려는 발로 밟지 않으려는 그런 것을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통해서 시를 쓰게 되고 또 인생의 철학을 얻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시는 언제부터 쓰셨습니까? 제 기억인데 제일 첫 번째 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썼던 것 같아요. 동시로 시작했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동시도 아니었더라고요. 예. 지금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지금 그 시가 기억납니까? 예, 거의 중요한 대목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읽어볼까요? 예, 예, 예. 달밤이라는 시였어요. 예. 어머니 아버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고향 시골에 이제 대바람소를 들으면서 썼던 시 같아요. 달밤. 너무 외로워서 창문을 열었더니 동산의 둥근 달이 내 얼굴을 비춰준다. 환하게. 이런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너무 외로워서라는 게 이제 예, 아마 외로운 모양이죠. 아, 외롭겠죠. 저는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지금 지금 제가 손자 셋을 두고 있는 할아버지거든요. 그리고 쌍둥이 손자도 있어요. 아, 예. 우리 둘째 아들이 아들 둘을 낳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세 살 됐습니다. 아, 예.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런데 저는 슬프게도 제가 64년 동안 아버지라는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게 뼈에 사무치죠 지금도. 그때 어렸을 때 친구들은 전부 옆에서 보면 아버지 아버지 부르잖아요. 예. 근데 나는 교과서에서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읽어봤지 실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걸 항상 그 가슴에 한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머님이 내 막 가슴을 적셔줬죠.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럼 시인이 돼야겠다고 생각한 건 언제예요? 딱히 그런 나는 시인이 되겠다 그런 생각 없었는데 네. 시에 소질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소질. 중학교 때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 윤삼아 선생이고 예. 그리고 당시 함석근 선생님의 처남이었던 조공수 선생이 있었는데 예. 윤삼아 선생님은 국어 선생이고 함석근 선생님의 처남인 조공수 선생 국사 선생인데 저를 예뻐했어요. 예. 아니 그런데 그 국어 선생님께서 중2 때 읽었었던 중2 때 제가 썼던 시를 조회 시간 때 아침 조회 때. 전교생 앞에서 낭송해 보래요. 김준태 학생 이런 시를 썼다. 그래서 전교생 여러분한테 읽어주겠다 해보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아마 그때 제가 시를 쓰게 된 하나의 계기랄까 예. 그 이벤트가 된 것 같아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광주에 와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문학 서클을 하면서 시에 전신투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월남전에 참전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두 번째 전쟁에 이제 월남전에, 그죠? 예. 월남전에 그러면 직접 파월 장병으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1969년 예.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6월 9일 날, 1960년 예. 6월 9일 날 예. 부산항에서 아 잘 있거라 부산항구야. 아 예. 무슨 부대예요? 하여튼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예. 그 노래 아시죠? 잘 있거라 부산 항구야. 예. 그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이제 갔죠. 예. 청년부대로 갔죠. 그래서 월남의 최취약지대인 그 고노의 섬, 하노이가 제일 가깝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군대생활 하는데요. 작전에는 뛰어 그때 남진이하고 같이 같은 중대에 있었어요. 예. 이분명은 가슴 아프겠죠. 예, 예, 예. 가슴 아프게 남진이. 예, 예. 남진 나중에 저 같은 중대에 있었어요. 아. 근데 저 중대장께서 저보고요. 저는 이제 제가 시를 쓰고 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저보고 김준태 부르더라고요. 지금도 안 잊어버린다. 최근에 중대 대위가 김준태 너 작전 때문에 죽을 수 있다. 너는 인사 행정 등을 해라. 그래서 제가는 그때 영어도 제가 좀 잘했거든요. 예. 통역을. 예. 그래서 헬리콥터가 뜨고 내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업무도 하는 인사행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 작전에 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수상 죽음을 봤죠. 여기서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베트남에 우리가 참전하게 된 것은 1965년 9월 5일 캄남원에 맨 처음에 도착했거든요. 265명이 베트남 땅에 내리게 돼요. 예. 제1진으로. 예.
이건 알려진 사실이니까 이야기하겠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가. 265명 중에서 1년 후에 21명만이 부산항에 다시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월남 땅에서 산화해버렸죠. 저는 그곳에서 있으면서 우리 많은 소위 따이안, 그때 한국군을 따이안이라고 했거든요. 예, 많은 따이안도 죽는 것도 봤지만 많은 베트콩들의 죽음도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어요. 어떠한 전쟁도 평화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소중함을 거기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한 건 그 왜 간 거예요? 왜 우리는 월남전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 첫째, 미군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예. 소위 미국의 주문. 아, 예.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약 55만 명이 월남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다 피를 쏟았어요. 55만 명 갔어요? 5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죽은 소위 따이안 군대 우리 군대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 55만 명의 군대가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베트남장에서 땀과 피를 흘렸던 것인가. 이것은 아메리카, 미국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대리전쟁이었습니다. 조금 슬픈 말로는 청부전쟁이었습니다. 네. 미국 대신에 우리가 전쟁을 해준 것이었죠. 그 대신에 우리는 많은 달러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죠. 당시 한국은 GNP는 1억 3천만 달러밖에 안 됐었어요. 예. 우리나라 60년대 한국에. 예. 근데 월남 전쟁으로 10년 동안 250억 달러를 벌여 들어왔어요. 부가가치 포함. 예.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돈으로 한국이 부강하게 된 거예요. 우리들 피를 바쳐서.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당시 우리는 우리들의 땀과 피를 월남에 바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벌어들였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 군인들이 미국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월급을 받았는가 알고 싶죠. 당시 월급을 나눠주었던 인사 행정병 당했으니까. 예. 예. 인사행정병이었으니까. 예. 월급 나눠줬거든요. 예. 일부 계산해서 미국 병장은 생명수당 포함해서 약 $600를 받았습니다. 월. 예. 우리 병장들은 $50를 받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런데도 월남전 참전해서 사람은 돌아오면 돈 벌어온다고 막 우리 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계산하면 우리는 미군 애들에 비해서 한국 군대는 10분의 1의 소위 페이. 아,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월급을 받아온 거예요. 슬프게도 생명수당은 빼고 미군 애들은 생명수당 포함해서 받아드는 거예요. 슬프게도 내가 그때 돈을 안아줘서 알잖아요. 그때 사망했던 사람들은 $800 받았습니다.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되지 않죠? 처참했습니다. 당시 그러나 가난했던 한국은 월남 전쟁으로 인해서 예.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예. 한일회담에 일본의 엔화, 베트남 전쟁에서 버리는 돈, 그다음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이 세 가지가 60년대 한국의 근대화, 모더나이제이션을 이끌어왔죠. 예. 어쨌든 월남 전쟁에 많은 젊은이들 다녀왔죠. 여기 한 가지 더 얹힌다면은 그래서 월남 전쟁에 우리들은 한국인의 피도 뿌렸습니다. 좋은 피. 소위 라이타이안. 한국군과 월남 민간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라이타이안이라고 예, 예. 하거든요. 그 애들이 공식 집계로만 3만 명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그 숫자가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해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와줘야 베트남. 됩니다, 베트남을. 예, 예. 나름대로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예. 베트남의 호찌민시, 지금은 옛날에 사이공이 아닙니까? 예. 그 대신에 이제 월남 쌀들도 지금 우리나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쿼테조로 해서요. 기브인드 타이코로 해서. 어쨌든 지금 한국과 베트남은 한국의 4대 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예. 예, 아주 좋은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 반응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 반응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 후에
30년 만에 월남을 다시 다녀왔거든요. 아, 근데 거부감 안 가는 이유는 뭐예요? 운명이 같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측은심정이랄까요? 예. 아, 아직도 분단되어 있구나.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는 왜 분단이 되었다는 걸 베트남 사람은 알고 있어요. 강대국에 의해서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베트남 사람은 또 강대국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코리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교편 잡은 얘기로 넘어가죠 뭐. 네. 그러니까 이제 직업을 가지신 게 교사가 되신 거예요, 그죠? 그렇죠. 사범대학을 나왔습니다. 아, 사대 나오셔가지고. 네.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네. 독일학과 제1회입니다. 아, 그 처음에 도거 선생님. 네, 제가 독일을 좋아했거든요. 예. 독일어가 뭐 왜 좋습니까? 저 이상하게도 독일어 취미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고등학교 때 독일어 시험 볼 예. 때마다 100점을 맞았어요. 계속. 아, 그래서 제가 독일어를 택했어요. 저 제2외고 독일어 했는데 아우 이히빈융 두비스트 아후융 그렇죠.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시작했는데 예. 아우 저는 그것 때문에요. 예. 나중에 해외 여행하면서 굉장히 이익을 봤습니다. 독일이나 스위스는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잘하셔서. 예. 왜냐하면 그 덕분에 예. 왜 내가 또 독일을 택했냐면요. 예. 철학은 나라였기 때문에 제가 택했어요. 아, 철학과 그럼, 예. 문학은 동전의 예. 앞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동문과를 택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잘하셨어요? 가장 저의 최고의 피크였죠. 제 인생에 있어서. 저는 애들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업 있잖아요. 수업은 일종의 섹스예요. 학생과 교사가 예. 사랑이 서로 텔레파스가 통해야 때로 학생한테 스며들어가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마다 그냥 지식만 전달한 게 아니라 학생들의 눈동자를 그 눈동자가 반짝일 때 아, 내 말을 이해했구나 알아가게 돼요. 아, 그때 교사로서 희열이 완전 희열을 느끼죠. 칠판 앞에서 분필만 들어서면요 세상에서 제일 황홀한 느낌을 받죠. 지금도 조선대학에서 애들 가르칩니다만 마치 교단은요 교단에 딱 서 있잖아요. 예. 그것은 일종의 그 내가 천국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되게 멋있어요 표현이. 예.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나는 학생들과요 예. 이상해 저는 체질이 뭐 송충이가 뭘 먹는다 하잖아요. 솔잎을 먹듯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운명적으로 교사 체질. 교단에 서는 게. 예. 저는 마이크를 딱 차면은 예. 카메라 앞에 이렇게 있으면 눈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네, 제가 그러니까 왕 선생님의 예. 그 프로를 많이 봤거든요. 예. 천성적으로 예. 예. 예, 방송인이에요. 저도 피곤해도 딱 카메라에 불 들어오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눈이 반짝반짝. 원래 그러니까, 반짝하시지만. 예, 그러니까 이사장님은 교단에 딱 서면은 아이들하고 그렇게 그 소통되고 예. 또 그게 그렇게 막 희열을 느낄 정도로 그렇죠. 교육이 재밌다. 네, 그렇죠. 아, 진짜. 그렇죠. 예.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레비스트로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구조주의 철학자거든요. 그 철학이 제일 중요하신 게 관계와 소통이거든요. 예. 나는 학생들과 관계 속에서 소통을 느껴요. 우리 왕 선생님이 방송을 통해서 예. 시청자와 소통을 느끼듯이요. 예. 저는 학생들을 딱 만나게 되면요. 일단 관계가 생기잖아요. 예. 저절로 어떤 소통이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발전소가 이제 막 가동되는 그런 희열을 느끼죠. 예. 교사 생활 진짜 재밌게 멋있게 하셨겠네요. 그죠? 네. 나한테서 그리움은요. 옛날에 교사 시절이 제일 그리운 시절이에요. 젊은이가 그렇게 좋으세요? 젊은이는 인생의 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꽃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 저는 우리 아들 고1인데 죽겠어요, 지금. 아, 그러세요? 예. 아, 제가. 아이고, 막 청소년 기도 고1이십니까? 내가 예. 방송에서 봤습니다. 아마. 예. 걱정 마세요. 아, 다 하느님께서, 부처님께서 예. 가르쳐 줄 테니까요. 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건 뜬구름 잡는 얘기지. 그게 어떻게 다 가르쳐 줍니까? 공부라는 것은요, 꼭 영어 수학만의 공부가 아니거든요. 예.
그 모든 사람 다 역할이 있어요. 예. 아마 아드님께서는 영어 수학이 조금 뒤떨어질 망정 예. 다른 분야에서는 아주 특출할 것입니다. 그 특출한 캐릭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냥 왕사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인생을 예. 살아가잖아요. 예. 마찬가지 아드님께서는 아마 앞으로 어떤 가령 식당, 레스토랑을 운영한다 합시다. 그러면 그 레스토랑, 식당을 통해서 인생을 구현해 나가거든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직업도 천한 직업은 없습니다. 아들에 있어서 훌륭한 잡 일자리가 저는 주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꼭 서울의 S대학만 의식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그거 생각도 안 합니다. 예. 그 자꾸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도 아무튼 공부 잘하는 아이가 좋을 것이고 공부 못하는 아이는 밉게 느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영어 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고3 영어 선생 되는데 저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 않았었습니다. 왜? 내가 쓰다듬어 가려면 내가 김준태 영어 선생을 쓰다듬어 주지 않아도 다른 수학 선생, 국어 선생, 물리 선생, 음악 선생, 미술 선생 다 쓰다듬어 줍니다. 예. 나는 공부 못한 애들의 머리를 예. 왜냐? 그네들이 참 우리 백성이 되니까 국민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요. 저는 모든 학생들을 그 공부 잘한 애들만 저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공부 못한 애들 오히려 더 사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5.18때 이제 그 해직이 되시잖아요. 예. 해직되고 뭐 하셨어요? 그렇게 해직되면 어디 취직도 안 될 텐데 그죠? 절대로 들어갈 수 없죠. 안 되죠? 예. 만약 어떤 기업에서 회사에서 저를 예. 취직시켜주면은 그 회사는 표적이 되니까. 아 그러니까. 다행히 예. 한 2개월 놀다 보니까 예. 저를 안쓸까 생각하는 시내 학원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학원에서는 저를 받아줬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실력이라는 것은 영어와 도고밖에 없었죠. 그래서 독일로 가는 독일로 유학 가는 그 간호원들한테 독일어 회화를 가르쳤습니다. 학원에서. 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예, 회화. 독일 회화. 예. 도이치 슈프라에. 그리고 이제 또 영어도 가르치고 정통 영어라고 옛날 유명한 책입니다. 예. 나중에는 또 학원에 있다 보니까 국사, 세계사, 일반사회를 가르쳤어요. 또. 문학을 하다 보게 되면 국사, 세계사는 예. 필수 과목이거든요. 예. 국사를 알아야만이, 세계사를 알아야만이 문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어쨌든 학원에서 3년 5개월간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또 복직이 되셨다면서요? 예. 복직 투쟁이라 하죠. 예. 예. 그래서 강주에서는 5.18로 저와 같이 해직된 이른바 5.18 교사들이 11명이에요. 예. 그 유명한 윤영규 선생이라고 있어요. 예. 정교조 1대, 2대, 3대 예. 의장이었던 그 선생님과 국회의원에 있던 박성무 의원이 있어요. 아, 예, 박성무 의원. 예. 예. 이분들과 더불어. 박성무 의원 저희 프로그램에. 예. 같이 해직됐습니다. 원래 교사였어요. 대동고등학교, 저는 전남고등학교. 그러다 같이 복직된 거예요, 다들? 그렇죠. 복직 투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라가 좀 풀리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경직된 부분에 예. 복직 투쟁을 해가지고. 복직이 되는데 참 뭐 복직 되었을 때는 원대 복귀가 아니라 시골 학교로 쫓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광주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영암군 신북중학교로 전화 복직 예. 복직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때 비포장 도로였거든요. 예. 2시간 거리였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정도를 차 속에서 지냈었어요. 통근하면서 애들을 가르쳤어요. 아, 출퇴근 했어요? 예, 2시간씩. 이야. 왕복 4시간. 예. 예. 그거 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전두환,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그 교편 그대로 좀 얼마나 잡으셨어요? 그 이후로도 교편을 많이 잡았는데요. 예. 과학고등학교 와가지고 이제 발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수업시간을 주지 않더라고요. 월급은 주면서. 아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아니, 수업 안 하는 교사가 어디 있어요?
재밌었어요. 예. 근데 한 4개월 되니까 머리가 요새 말로 스트레스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학생 가르치면 뭐 대기 발령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뭐. 아나운서는 가령 방송사에서 방송을 해야지. 예. 그렇죠.만이 방송이지 않아요? 그럼 맨날 청무부에 앉아 있으라면 그 안. 그렇죠. 책상에만 앉아 있으라면 어떻게 했어요? 안 되죠. 예. 그건 아나운서가 아니잖아요. 예.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생이 교사가 아니잖아요. 예. 그걸 한 4개월 참다가 결국 뛰쳐 나왔죠. 아. 그래서 그때 마침 또 전남일보가 창간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학교 경력 있고 내가 문단 경력 있었기 예. 때문에. 그 경력 이력을 가지고 언론사로 이제 언론사로 이제 진입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사에서 들어가지고 전남일보 전남매일에서 11년 5개월인가를 보내게 됐었습니다. 기자하신 거예요? 그때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 편기자로는 안 들어가고 예. 부장 케이스로 들어갔습니다. 소위 데스크를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나 예. 저는 부장을 하면서도 기사를 쓰는 부장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전남일보와 일보와 전남매일이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경? 1944년부터 1961년까지 광주 전남 현대사를 아 예. 정리하셨군요. 예, 기자 5명을 데리고 역사를 쓰게 된 거예요. 그 시리즈를 했어요. 아, 그럼 보람 있으시겠어요. 네, 그때 예. 그 유명한 1948년도에 요순 반란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요선 반란을 나는 반란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렸어요. 사건으로 승격시켜서 썼어요. 그때 혼났습니다. 결국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 와서 이제 그것이 요선 반란 사건도 승격됐잖아요. 예.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예. 어쨌든 광주 전남 현대사를 제대로 쓰는 숨겨진 자료를 전부 긁어내가지고 증언 약 500명을 데리고 썼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광주 매일에 가서는 정사 5.18 발을 정자 역사 사자 있지 않습니까? 예. 5.18의 처음과 끝을 기자 5명 역시 기자 5명 데리고 써가지고 약 2년 동안 연재를 했었습니다. 예. 그것이 기억에 제일 남습니다. 언론인은 맞던가 나한테? 언론인은 글을 쓰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말도 하죠. 쓰는데 시인하고 다르죠? 글이. 아니죠. 같아요? 맥이 통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언론사에 있으면서 내 나름의 문체를 발굴했어요. 물론 원래 신문 기사는 건조체 아닙니까? 예. 딱딱하죠. 그렇죠. 근데 나는 거기다 물기를 집어넣었어요. 척척하게. 신문 기사에 물기 있으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저 독일의 신문들에서 그걸 캐치를 했었어요. 예. 우리나라 신문들 너무 건조하거든요. 예. 오늘날 신문들은요. 독자들한테 친근미를 갖게 해서는 너무 건조처로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스트레이트 기사는 건조하게 나가야 되지만 예. 일반 해설 기사를 할지 아니면 박스 기사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좀 물기가 젖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을 개발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긴 시인이 또 데스크에 앉아 있으면 좀 그렇게 달라지겠어요, 그죠? 아무래도 예, 그렇겠습니다. 예. 돌아보면 언론인 생활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의미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경험이었고요. 예. 그리고 너무너무 온몸을 던지면서 했습니다. 교사하고 언론인하고 어느 쪽이 좋아요? 똑같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교사라 한다면 예. 언론인은 사회의 교사예요. 아, 어떻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근데? 저기요. 진짜 뭐 완전 딱 끼워 맞춰가지고 지금 보니까. 여기 왕 선생님 있죠? 예. 왕 선생님이야말로 최고의 교사예요. 아니 근데 지금 자꾸 제가 세뇌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요리 맞추고 저리 맞추니까 다 맞아 들어가는 기는 하는데 지금 교사는요 꼭 학교에만 스쿨 예. 학교에만 있는 것이 교사가 아니에요. 신문사 방송이 예. 있죠.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교사예요. 사회의 교사죠. 자, 그러면 5.18 민주화 운동의 그 핵심 정신을 어떤 단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역시 5.18 정신 혹은 예. 광주 정신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걸 이제 지역주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예. 전체의 의미로서 풀이하겠습니다. 예. 첫째는 민주주의를 앞당겼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민주화 운동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그래서 이 땅에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80년 5월은 이 땅에 분단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라가 통일되어야겠다는 것을 전 국민들한테 심어주었죠. 나라가 통일되어야 5월과 같은 그 우리가 작년도에 겪었었던 천안함이나 백린도 사건 같은 그런 비극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5월에서 통일로라는 이 슬로건은 통일로 그날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단초를 열어주었던 5월에서 통일로라는 그 캐치프레이스는 5월 정신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광주정선의 한 큰 덕목인데요. 시민들이 하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나 자랑합니다만 광주 시민들끼리는 단지 그때 광주에 은행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은행이 한 군데도 안 털렸습니다. 아, 그리고 시민들끼리는 도둑질이 없었어요. 살인이 없었어요. 시민들끼리는. 그리고 나눔과 배품의 세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서로 나눠 먹었어요. 어려우니까. 예. 이른바 옛날 우리 농촌에서 볼 수 있었던 두레 공동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거 갖다가 오늘날로 끄집어 내려서 도시 공동체, 시민 공동체가 형성된 걸 보고요. 엉엉 울었어요. 아, 이런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이 하나가 됐다는 사실. 그것은 5월 광주가 보여줬던 가장 큰 덕목입니다. 그걸 갖다 대동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5월 항쟁, 즉 5.18 민주화운동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이 서로 연대해 나가면서 또 사회운동도 펼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80년 5월의 광주는 통일의 그날까지 민주주의로서 네. 또 5월의 통일로서 그리고 대동세상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역사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18 정신이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좀 한 말씀 하고 싶죠? 그 부분도. 네.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예. 대해서. 예. 5.18 정신의 위기. 5.18이 좀 변했지 않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왕 선생님, 저는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역사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낙천주의자예요. 예,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독일의 유명한 그 역사학자 프리드리 헤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역사는 발전한다고 그랬거든요. 눈앞에서는 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역사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게 되면요. 예. 역사는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80년 5월의 광주가 30년 세월을 겪으면서요. 예,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5월에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 있잖아요. 예.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가 있어요. 예. 저는 세계 혁명사에 그렇습니다. 프랑스혁명 직후에서도요. 1789년 프랑스혁명사 직후에서도 프랑스혁명의 그 아름다웠던 그 정신이 타락했거든요. 그리고 서로 싸웠어요. 같은 아군끼리 같은 노선을 거둔 사람께 싸웠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파리 꼬맹 이어지고 나중에 브루모 왕조가 들어서거든요. 어느 나라나 혁명 직후에는 그 거대한 어떤 소용들의 직후에는 이렇게 갈등과 위기가 옵니다. 저는 역사의 큰 안목 속에서는요. 광주의 정신은 지금 완전히 꽃이 피었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꽃이 피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도정환 시인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꽃은 흔들리면서 핀다 했잖아요. 네, 5월은 흔들고 있겠죠. 그러나 그 꽃은 계속 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80년 5월 하늘에 미랄이 썩어서 곡식을 열매를 맺듯이 저는 그 80년 5월에 썩었던 그 미랄이 저는 절대로 죽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번 광주. 예. 광주는 민주와 인권의 도시인데 네. 제대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도 광주 참가를 많이 한 사람인데요. 예. 광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광주를 참가를 많이 광주를 노래 많이 했는데요. 예. 광주가 앞으로 고쳐야 할 대목들도 많습니다. 광주 앞장서서. 어떤 부분이 특히? 광주가 좀 경제가 약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경제적으로. 예. 지금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1,500만 명인데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800만입니다. 그 중에서도 광주가요, 전국의 6대 도시에서요, 비정규직이 가장 많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정식 직원보다는 비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도시가 민주주의 도시, 인권의 도시라 한다면은,
그러네요. 걸맞지 않습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말한 민주주의란 것은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는 동전의 앞뒤입니다. 그렇죠. 정치적 민주주의는 굉장히 지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모든 도시가 그렇듯이 경제적 민주주의가 지금 굉장히 지금 한국 사회를 지금 위기에 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광주 역시 경제적 민주주의를 우리는 심각히 고려해야 할 지금 시점에 놓였다 봅니다. 네. 민주주의도 밥그릇에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밥그릇은 뭐입니까? 하늘이거든요. 예. 밥그릇이 비었는데 무슨 민주주의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적 민주주의에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옛날에 눈을 돌렸습니다만은 더 가까이 밀착돼서 경제적 민주주의로 진입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것이 광주는? 그렇습니다. 예. 예, 물론 다른 도시와 더불어. 예. 현안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 전남도청 별관. 예. 이게 철거냐 보존이냐 참 그죠? 설왕설래 중인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아, 역사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만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예. 하드웨어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드웨어. 즉 그 하드웨어를 건물로 보지 않아요? 광주 정신을 갖다가 소프트웨어라 본다면은. 예. 전남도청은 하드웨어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여기 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컵이 하드웨어거든요. 그럼 이 물은 뭐입니까? 네. 이 물은 바로 소프트웨어거든요. 예. 오늘 물 많이 드시네요. 드실 게 물 좀 더 네. 드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물 흐르듯이 살고 싶어서 그래요. 자, 이 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입니까? 컵이죠. 예. 네. 물은 컵이 없으면 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가 그러듯이 전남도청은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소프트웨어인 이 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하드웨어인 거 다 알죠. 네. 다 근데 알고 있잖아. 전남도청을 허물어버리고 예. 그리고 유리상자에 넣어가지고 예. 1985년 이랬다라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우스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데 가서 항상 확인했는데요. 예. 혁명이랄지 역사적 그 기념물은요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나치 수용소가 지금 오늘날의 민주주의 교육관으로 예, 예. 되고 있는데요. 변기통 하나, 칫솔 하나까지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 건물, 옛 보존물들을 전부 밀어 없애버려요. 그리고 새 건물, 새 것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기억은 미래란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은 사람은 미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그 기억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전남도청입니다. 5월 항쟁의 마지막, 진짜 1980년 5월 27일 그날 밤 마지막까지 광주를 지켰던 곳은 바로 전남도청이거든요. 전남도청 예. 그걸 갖다가 그 E급 건물이라고 그러거든요. A, B, C, D 할 때 예. E급 있지 않습니까? 아, 예, E급. 예. 그러니까 붕괴될 수 있는 건물을 하거든요. 아주 노쇠한 건물을 예. 하죠. 독일의 베를린에 가봤더니 폭격을 맞은 건물도 현대 공법으로 살려놨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공법 있지 않습니까? 예. 건설 공법. 예. 저 건물은요 최고의 리모델링에서 그대로 살려내면서 훌륭한 기념관으로서 역사 교육장으로서 손색이 없게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남도청은 노후된 건물이 아니라 얼마든지 리모델링해서 그걸 제대로 해서 그래야 비로소 수많은 사람들이 광주 와서 5월의 그날을 상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남도청을 꼭 보존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있잖아요. 예. 그 방문자 수가 많습니까? 네, 아직 5월 들어오면 아주 많습니다. 예, 특히 5월에는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부임해가지고요. 저는 컴맹이 예. 아니거든요. 예. 저는 옛날 286부터 썼기 때문에 그 도스 시대부터 썼기 때문에요. 그 도스 얘기 좀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혹시 왕선생님 놀라실 겁니다. 저는 조금 빨리 쓰면 1분에 150타 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빠르죠. 작가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른바 독수리타법이 아니고 제대로 막 치시는 안 보고 칩니다. 150타. 이야, 그래요? 예. 컴퓨터 중요합니다. 우리 최근에 그 리비아랄지 이집트, 예. 소위 중동의 그 자스민 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건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 민주주의, 인터넷 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방송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좀 돈이 많이 들게 되는데요. 웹사이트를 올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지금 올릴 겁니다. 그렇죠. 정부가 국제화시키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 즉 전염성이 강한 5.18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지금 머리를 좀 짜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정치계에서 손짓하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에 나가지 않고도 시로서 꼭 국회에 나가만의 정치가 아니거든요. 시를 쓴 것도 정치예요. 우리 정치를 꼭 국회에서만 이루어진다 생각하는데요. 있는 이 일도 정치거든요. 지금 이사장도 소명의식 하고 계시죠. 그렇죠, 정치죠. 한국사에서 그러거든요. 정치에 대한 예. 그 묘하게 그 허무주의를 갖다가 유포시키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예. 정치 재미없어 그러잖아요. 정치처럼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정치하면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어떻게 구청장을 뽑느냐, 도지사를 예. 뽑느냐, 시장을 뽑느냐, 대통령을 뽑느냐 따라서 나라의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중요한 정치를 방관하면 안 되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치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예. 시 쓴 일도 중요하지만 정치를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제가 부동산 있죠? 예. 엄청난 부자예요, 사실은. 여기 바로 여기 창밖에 나가면요. 눈앞에 보이는 거 다 내 거라 하려고 그러시는 전부 거예요? 전부 제 것이죠. 뭐 시인이니까 아니죠. 여기 하늘 있죠? 예. 전부 저건 제 부동산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내 두 눈에서는 하늘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 광주 주변에 논밭 있죠? 제 밥을 만들어준 논밭이죠. 저 논밭이 전부 제 거예요. 그렇죠. 작품 소재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 논밭에서 작품 소재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그 논밭이야말로 누구도 내 몸에서 뺏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논밭에 가서 예. 그 곡식들을 어루만지거든요. 그래서 부자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동차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1만 대 정도 됩니다. 콜만 하면 다 옵니다. 아, 진짜 헛갈리게 하십니다. 예.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시기 이전에 시인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시인은 그야말로 뭐 천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시인으로서 꼭 남기고 싶은 작품. 저는 죽는 순간까지 시를 쓰려고 하거든요. 예. 아마 어쩌면 내가 죽는 순간에 쓴 작품이 진짜 작품일 건데요. 저는 근데 사람한테서 항상 영감을 얻었거든요. 예. 가령 왕종근 선생 같은 분한테서 영감을 예. 얻어요. 나는 꽃이랄지 꽃도 좋죠. 나무도 좋죠. 하늘도 좋죠. 땅도 좋죠. 예. 꽃밭도 좋죠. 나는 모든 시의 그 오브제랄까 테마랄까 주제를 사람한테서 항상 얻어내고 있거든요. 예. 저는 아마 저의 작품은 저희 집에 있는 쌍둥이한테서 얻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조금 발전시킨다면 난 차별을 좀 싫어합니다만 그리고 또 남과 북을 생각해 봅시다. 예. 저는 통일시를 많이 씁니다. 통일시를. 예. 일단 꼭 통일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그래서 내가 쌍둥이를 이놈도 좋고 저놈도 다 좋듯이 저는 남과 북을 함께 바라보고 있어요. 어느 한 눈으로만 안 바라보고 있거든요. 두 눈으로 남과 북을 어루만지는 그런 그러니까 평양의 시민들이나 광주의 시민들이나 서울의 시민들이나 부산의 시민들이나 인천의 시민들이나 대구의 시민들이나 모두 다 좋아하는 그런 시를 꼭 한 편 쓰고 싶습니다.